빅마우스 보셨어요? 네. 1, 2부 봤어요. 그러면 제가 어떤 분을 물어볼지 맞춰보세요. 이종석? 이종석? 네. 네. 이종석. 향 어떻게 될 것인지. 향 어떻게 될 것인지. 네. 운이 있는지. 운이 있죠. 있는데 그냥 운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시는 거예요? 아니요. 잘 될 수 있는지. 이종석을 배우님을 느끼면 이분도 굉장히 내면에 자기만의 욕심이 굉장히 강한데 그거를 겉으로 많이 드러내지 않는 성격의 소유자이신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 굉장히 잘 챙겨. 자기 자신보다는. 근데 자기 감정 표현이라든가 이런 표현하는 것들이 굉장히 서툰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남은 잘 챙기지만 나를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. 그래서 예민하고 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좀 본인이 아시면 그 부분만 고치시면 좀 좋으실 것 같고 이분을 느끼면 남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관점이 있잖아요. 그거와 똑같은 걸 봐도 이분은 조금 엉뚱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여요. 그러니까 약간 엉뚱미도 있어 이 사람을 느끼면. 그래서 그냥 주변 사람들을 재밌게 엉뚱하게 이렇게 보이는 면모도 있고 이분 같은 경우에도 구설과 시비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없었을 거예요. 왜? 내 감정을 많이 드러내지 않고 남을 좀 챙기는 성향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행동 거지를 좀 조심히 하시면서 지낸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. 그리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. 내가 뭔가 상대방의 배우와 이렇게 화합을 맞췄을 때 내 성격 때문에 그 배우와 이렇게 시비라든가 뭐 싸움이라든가 감정 이런 뭐 격해진다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없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 분들과 이렇게 합이 잘 맞아서 여지껏 좀 승승장구 하지 않았나 싶고 그리고 앞으로의 운을 보자면 어쨌든 이 사람은 앞으로 구설 시비도 많이 없으실 거야.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드렸지만 행동까지 굉장히 조심히 잘 하고 본인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다른 분들보다 연예인 분들보다 말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. 기사 안 좋은 기사 나거나 뭐 이런 거. 그렇기 때문에 좀 괜찮은 편으로 보여요. 앞으로도 작품을 몰라 요번에는 저는 그걸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. 근데 그게 생각보다 흥행이 아직은 안 됐다라고 저도 주변에서 들었는데 그래도 이분은 이번 그 작품을 조금 그냥 미비하게 가더라도 다음 작품에서도 또다시 뜰 수 있는 운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만 잘 가시면 좋을 것 같고 눈빛이 좀 강해요 이 사람은. 그렇기 때문에 늘상 웃지 않으면 조금 기운이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실 수 있으니까 늘 웃고 사시면 좋은 쪽으로 사람들한테 호감도 없고 인기도 없고 자기 운도 좋아지시면서 가실 수 있으니까 많이 웃으세요. 더 많이 웃으세요. 웃는 게 예쁜 사람이에요.